탑 목사님, 예루살렘 데이트라인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예루살렘 데이트라인과 함께 되어 기쁩니다. 목사님은 알리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다. 언제 처음 목사님의 마음에 알리아를 품게 되었는지, 그리고 알리아에 대해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사실 1987년에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국회의사당의 대법원이 내려다보이는 기도의 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었고 주님은 저를 환상 가운데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9.11 테러를 보여주셨고 미국에 임하는 큰 흔들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민족이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더 큰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의 경험을 통해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10판을 준비 중입니다. 제15장은 2020년에 일어났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뉴욕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전염병과 반유대주의 등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보시기에 현재 알리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유행병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00여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망 추정치가 약 1만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 인구와 거의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30배나 더 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이스라엘에 훨씬 더 나은 보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훨씬 더 잘 케어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외부에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출생률은 가족당 3.5명이며 이곳의 가족들은 더욱 건강합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다른 역학적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재탄생 이후 처음으로 유대인은 이곳이 그들의 집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보다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살면서 멀리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이러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6년 저희가 러시아에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희는 크렘린 주변을 7년 동안 7번의 여리고 행진을 했고 13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구소련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0만 명의 유대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 지금은 모르지만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경고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더 큰 흔들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집을 찾고 정착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책에서 성경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700여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중 하나는 호세아서인데 호세아는 무엇을 말하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자가 표류할 때 그의 백성이 서쪽에서 떨면서 올 것이라고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자가 미국에서 포효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내년에 알리아하는 사람들의 수가 2배 이상 될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마도 돌아오지 않겠냐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유행병 전에 저는 2020년대에 100만여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80년대 구소련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쪽의 시기였고 지금은 서쪽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대한 마지막 알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대인들의 80%가 미국에 살고 있고 약 95%가 서구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염병에 의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역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집에 돌아갈 때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분은 어부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유대인들이 어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냥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 같은 불편한 상황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방에서의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열쇠였습니다. 목사님,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것에 대해 기도하도록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격려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도시와 나라의 문을 여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중보기도를 통해 문을 부셔서 열고 그로 인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큰 돌파구를 허락하셔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대가 포효하는 20년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서쪽에서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서쪽에서 떨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알리아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서쪽에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탐 목사님, 매우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한 목사님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